스펀지는 플레이어가 본인 양쪽에 있는 베이스 어깨에 손을 짚고 무릎을 들어 자기 자신의 무게를 버틴 상태에서 베이스들이 한 발씩 잡는 로딩 자세입니다. 로딩이란 싣다, 실리다 라는 뜻으로 스턴트를 올리기 위한 마운트, 즉 쌓기 위한 준비 자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크레이들은 디스마운트 기술로 마운트의 반대말입니다. 즉 쌓다라는 것이 아닌 내리다, 내려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크레이들의 뜻은 요람, 아기 침대, 부드럽게 잡다이며 플레이어가 힘을 준 상태에서 몸을 살짝 접어 베이스가 플레이어 등과 무릎 뒤를 잡아주는 동작입니다. 프로는 크레이들과 비슷하지만 플레이어의 등과 무릎 뒤가 잡히는 대신 힘을 주고 몸을 편 상태에서 엎드린 자세로 캐치되는 동작입니다. 이때 플레이어가 상체를 숙이지 않고 허리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. 엘리베이터는 지난 영상에 소개된 용어 중 프랩이라고도 불리는 동작입니다. 스펀지에서 베이스 가슴 높이까지 엘리베이터 올라가듯 서는 기본 스턴트 기술입니다. 이때 플라이어는 어깨 넓이 정도로 서 있으면 되고 베이스 두 명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스턴트입니다. 핸즈는 엘리베이터와 동일하게 프랩 높이에 플라이어가 두 발로 서 있지만 두 명의 베이스들이 아닌 한 명의 베이스만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. 핸즈라고 불리는 이유는 베이스 두 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. 익스텐션은 뻗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플라이어가 두 발로 베이스의 펴진 팔 위에 서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. 이때 싱글 베이스, 멀티 베이스 상관없이 같은 용어가 사용됩니다. 타겟은 익스텐션과 비슷하지만 플레이어의 두 다리가 붙어 있고 베이스 역시 플레이어의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. 팔은 익스텐션처럼 펴서 버티면 됩니다. 타겟은 블럭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 큐피는 타겟 또는 블럭처럼 플레이어가 두 다리를 모으고 있지만 베이스는 두 팔이 아닌 한 팔로만 버티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. 큐피는 어썸이라고도 불립니다. 안녕하세요, 김영석입니다. 아이잭으로도 저를 많이 아실 텐데요.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오늘 영상은 뭐 크레이들이나 스펀지, 엘리베이터 같은 이제 기초적인 동작들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영상은 한발 기술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튜토리얼은 아니고요. 이제 기술들에 대한 이제 용어 설명들을 해드린 것 뿐인데 만약에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속한 팀의 코치에게 제대로 잘 배우셔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만나요.